안녕하세요. 세레리아입니다. 오늘은 아프리카 식물을 소개할 건데요. 아프리카에서 자생하는 식물들은 제한된 건조한 환경에 적응하면서 개경이나 개근을 형성하는 식물들이 참 많아요. 요즘은 구근이나 개근을 좋아하는 매니아분들도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영상에 보면 멋진 식물이 참 많지요.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해 보겠습니다. 칼럼나리스 사이에 보이는 저 멋있는 식물은요, 주태애 계열의 식물이고요. 주태애랑 비슷한 계열이 새 식물이 있어서 그냥 영상이라 주태라고 소개하겠습니다. 오른쪽의 이 식물은 아데니움인데요. 아주 멋진 수형을 가지고 있고요. 이 아이는 철갑판의 한 종류 같아요. 그런 계열의. 이것은 칼람나리스인데요. 이번에 가니까 잎이 많이 나온 아이들도 있네요. 이 식물은 봄에 잎이 나기 전에 꽃이 피고요. 꽃이 진 후에 이렇게 잎이 나옵니다. 잎의 줄기도 독특하고요. 커다란 기둥 줄기도 너무 독특합니다. 제가 봄에 이 아이를 보고선요, 한눈에 반했잖아요. 너무 멋있어서요. 엄청나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키고 싶어서 제가 수추 영상에 한번 소개했었어요. 그 아이들이요, 요 앞에 있는 아이들만 소개했는데요, 영상이 별로 안 좋아서 싫어요를 자꾸 눌러서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식물은 포우기 에리아스 속의 퍼프시로 보이는데요. 이 퍼프시는 이 속 중에서 잎이 좀 더 길게 생겼고요. 가지가 쭉쭉 뻗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이 포우기 에리아스 속도 굉장히 다양한 식물들이 있는데요. 좀 아까 소개한 컬럼나리스도 이 같은 속이에요. 좀 느낌이 비슷하지요? 그리고 요 바로 뒤에 있는 잎이 좀 짧은 아이는요, 같은 속인 퍼프시고요. 이 퍼프시가 더 칼럼나리스와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혹시 다른 종일 수는 있어요? 워낙 식물들은 비슷한 종도 많고요. 같은 종에서도 변종과 아종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대표종이나 비슷한 종으로 앞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이 아이도 퍼프시 종으로 보여요. 근데 이 아이는 아까처럼 길쭉하게 안 자라고 옆에 분지가 돼서 이렇게 멋있게 자라는데요. 한 폭의 풍경화를 보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너무 멋있어요. 이 아이는 코미포라 속 아이인데요. 제가 보자마자 아, 카다프다! 그랬더니요. 옆에 같이 구경하시러 오신 분이 이거 카다프 아닌데요? 그러시더라고요. 이 속도 좀 비슷한 종들이 좀 많아서 제가 자세한 구분은 잘 못하지만요. 카다프는 잎이 좀 더 작고요. 이것은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폴리시아나가 아닌가 추측은 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측하니까 혹시 이 종을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학명을 보시고 비슷한 종을 찾아보시면 아마 이 식물을 구하는데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요 옆에 줄지어서 이렇게 있는 이 식물은요, 페르나칸타 속 말비폴리아라는 식물 같아요. 좀 아닐 수도 있고요. 이 식물은 케팔로 펜탄드라 속 에키노사인데요. 몇 년 전에 이 식물에 반해갖고 드리려고 하다가 저 덩굴성 잎 때문에 드리지를 않았어요. 이 식물은 열매도 주황색 열매가 열리는데요.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이 식물은 암수 땅그루예요. 그래서 두 그루가 있어도 수정이 안 되고요. 암그루와 수그루가 꼭 있어야 수정이 됩니다. 아프리카 식물 종류에는 이렇게 암수 땅그루인 식물이 제법 많아요. 너무 멋있지 않나요? 제가 예전에 이 식물을 안 드린 게 좀 아쉽긴 합니다. 그때는 제가 낮은 가격에 좀 데려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이 식물은 시포스템마 속이긴 한데요.
주태는 아니고요. 입의 가장자리 모양이 다르지요. 주태랑 비슷한 종으로는 큐로리와 바이네시가 있는데요. 제가 보기엔 바이네시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학명은 그렇게 적어 놓을게요. 여러분들이 구하고 싶은 사람들은 다시 한번 더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 붉은 식물은 제가 종을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은 알려주시면 고맙고요. 몸통은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붉은색 채색도 재미있고요. 그리고 이 식물은 글로버사라는 식물인데요. 아디에니아 속이 이렇게 몸통이 넓으면서 재미있는 식물들이 참 많습니다. 저렇게 쭉쭉 뻗은 줄기에 남성미 넘치는 저런 독특한 가시도 멋있고요. 몸통에 있는 동그란 흉터는요, 줄기를 잘라낸 흉터예요. 몸통에 있는 동글동글한 저 흉터랑 거친 느낌도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코미포라를 또 찍었네요.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이기 시작하는 이 식물은 웅카리나 속 식물인데요. 그란디 디엘이에요. 수영이 예뻐서 제가 데리고 오려다가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식물은 게라단투스 속 식물인데요. 제가 지난번 농원 소개할 때도 한번 소개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식물은 페라고니움 속 카노슘인데요. 이렇게 꽃을 예쁘게 피웠어요. 지난번 갔을 땐 대품이 꽃을 피웠고요. 이번에는 이 아이가 꽃으로 저를 반겨주네요. 이 식물은 철갑판의 한 종류 같아요. 그 같은 계열. 그리고 이것은 소철 호리두스로 보이네요. 호리두스도 있고요. 호리두스 드워프도 있는데요. 이 식물은 호리두스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 식물은 오퍼크리카야 속 파키푸스인데요. 이 파키푸스는 수형이 작은 나무에 큰 고목을 갖다 놓은 그런 느낌이 아주 멋있어서 개근 식물을 좋아하는 분들은 모두 하나씩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너무 고가라서 작은 아이를 고가로 들여서 사기에는 저는 대품 파키포디움을 몇 개 더 드리는 게 더 낫더라고요. 이 식물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기감용이고요. 뒤에 있는 파란 식물은 제가 직전에 소개한 스피노사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것은 미니어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아주 큰 대품이고요. 아주 멋있죠? 그리고 이 식물은 제가 이름을 잘 모릅니다. 아시는 분들은 영상에 시간과 이름을 써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식물들은 포케아 에둘리스와 비슷한 종인 것 같아요. 이파리는 닮았는데 몸통은 좀 달라요. 에둘리스는요, 왼쪽이 좀 보이죠? 몸통이 약간 우들두들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포케아 속의 다른 종인 것 같아요. 이렇게 물이 져서 있으니까 멋있네요. 시포스 템마 속의 매력은요, 저렇게 목피가 벗겨지면서 이 식물은 자라는데요. 그 줄기의 독특한 느낌이 저는 참 매력적이라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아프리카 식물 몇 속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거는 같은 시포스 템마 속의 베티포메라는 식물로 보입니다. 제가 영상이라 조금 다를 순 있는데요. 베티포메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변종일 수도 있고요. 여기서부터는 파키포디움인데요. 윈저리와 바로니가 약간 느낌은 비슷한데요. 바로니는 꽃이 약간 프리져 있어요. 근데 이 식물은 느낌으로 왠지 윈저리일 것 같습니다. 윈저리로 써놓을게요. 영상은. 그리고 이 식물은 파키포디움들인데요. 지금 영상이라 잘 보이지도 않고요. 파키포디움은 서로 이종교배도 잘 되기 때문에 요즘은 변종과 아종을 제외하고도요. 서로 교배종도 많아요. 그래서 꽃이 피기 전까지는 정확히 종명을 알기 어려운 종들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 종은 이파리를 보니까 왠지 각티패스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니면 그 교배종이거나요. 철화예요. 이거는 파키포디움은 철화이면요. 가격도 굉장히 고가에 거래됩니다. 멋있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아이들은 그락실리어스고요. 가운데 약간 채색이 까만 아이는 유노피나툼으로 보이고요. 그 위에는 그락실리어스예요. 그락실리어스가 입이 좁고 얇은데요. 영양 상태나 환경이 좋으면 저렇게 입이 넓게 자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서큘런텀이나 비스피노슴 중에 하나예요. 두 종은 꽃으로 구분하고요. 지금 개근이 안 보이는 것은요. 개근이 성장하도록 흙 속에 묻어놓아서 그래요. 그래서 줄기만 보입니다. 이 아이는 라메리 근현종으로 보입니다. 라메리는 아니고요. 라메리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입이 넓지 않고요. 이날 꽃이 피어서 영상에 한번 담아왔습니다. 파키포디움 꽃들은 화기가 길어서 감상하기 참 좋습니다. 이 아이는 브레비 칼릭스로 보이는데요. 아닐 수도 있고요. 둥근 아이는 소말렌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카노슘이고요. 뒤에는 개마옥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 앞의 검은 식물 둘은요. 미라블인데요. 어마어마한 명품이네요. 멋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사르코 카울론 속 식물들이고요.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데 농원 사장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이 식물 좀 보라고요. 참 신기하게 생겼지 않냐고요. 황소 두 마리가 싸우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엉덩이 두 개가 보이지 않나요? 참 독특한 식물이에요. 이 황소를 닮은 식물은 종명을 찾는다고 사장님께 말씀드렸는데요. 바빠서 찾아보진 못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볼 건데요. 혹시 종명을 아시는 분은 제게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하얀 꽃도 농원에 여러 군데 피어 있었고요. 이 식물은 봄에 제가 소개한 퀴나툼입니다. 제가 두 그루를 가져와서 비를 맞췄더니 지금 굉장히 많이 자랐어요. 잎도 부성하고요. 제가 다음에 소개할게요. 아주 이쁩니다. 이 식물은 몬타그라치 같아요. 이거와 비슷한 종은 아룡목이라고 있는데요. 아룡목은 입이 동그랗고요. 몬타그라치는 입이 하트형이에요. 지금 영상이라 자세히는 안 보이고요. 하얀 줄기에 하얀 가시가 아주 매력적이고요. 잎도 예쁩니다. 잘 보셨나요? 정확한 학명을 찾지는 않았지만 자막으로 써놓는 이유는요. 식물은 학명을 알아야 원하는 걸 구할 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다른 종이어도 비슷한 종의 학명을 기재해주면 식물을 구입하시는 분께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적어놓습니다. 그렇다고 식물명 틀렸다고 싫어요 자꾸 누르시면 안 됩니다. 노력이 가상하면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식물들의 소개는 계속 이어질 거고요. 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